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날씨가 아주 완벽. 그냥 진짜 완벽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파랗고. 맞아, 여기는 진짜 나라별로 제일 이제 정원이 유명한 나라 인도 빼고 나라별로 다 있어. 인도 빼고라는 표현 안 하고 앞으로 또 많은 나라에 인도도 들어가지 생길까? 아는 미래 보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럼요. 아, 여기는 또 쿠키가 조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죠? 그렇죠. 멜기인가요 여기? 정원하면? 정원하면? 당연히 독일이지. 순천이지. 아, 순천인데 순천 안에서도 독일이지. 정원하면 독일 유명하거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엔 여기서 독일 정원 볼 건데 갑시다. 아,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시죠.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거 볼 수밖에 없네. 가까워서. 독일에 가면 정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오, 야, 독일 말로 써 있어. 독일 말로 읽어 줘. 써 있는데 Deutscher Garten. Dieser Garten wurde nach dem Vorbild von Karl Försters Senkgarten in Potsdam gestaltet. 그러니까 Potsdam에 있는 Karl Försters라는 약간 정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데 그거 모티브로 따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연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항상 아담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자연이 그대로 있는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보다 독일어를 못하네. 생각보다 좀 어색했어. 좀 어색했어. 약간 미니멀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 또 벤치 앉을 수 있을까? 좀 앉아볼까? 독일까지 머니까 여기 순천만에 또 이런 거를 또 해봐야지. 아이고, 모든 게 벤치마크 있어. 아이고. 역시 아저씨들은 벤치 좋아해. 벤치 좋아. 벤치가 좋아. 공원은 벤치야. 와, 네. 너무 좋아. 우리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10초만 그냥 가만히 있어 볼까? 맞아. 그냥. 좋아. 좋다. 아니 진짜 가서 10초라고 했는데 그치. 한 1분 또 하고 싶었어. 각 나라별로 뭔가 정원이 정원의 의미 자체가 조금 다르려나? 인도는 어때? 인도도 역사적으로는 정원을 인도 말로 마그라고 하는 거야. 마그.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장미. 장미. 그리고 릴리. 릴리. 릴리는 매일 이렇게 남편이 일 끝나고 가다가 사거리에 그 신유동이 있잖아. 그러면 릴리꽃으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행복,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속하는 게가 당연한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정원, 정원. 네, 아니 정원, 정원은 라일라. 정원 라일라. 많이 피곤하구나. 아, 피곤 아니라 쉬고 있어 아까, 여기. 가래? 아니야, 가래가 아니라 우리 집에 진짜 이사갈 때마다 한 그 이 정도 화분이 한 500개 정도가 이렇게 신을 기억이 나. 근데 이거는 차량보다는 부자네 역시. 여기는 지금 심으로 더 있지 진도 지금. 어? 심으로 더 있지. 심으로. 계속 밀어붙여. 아니. 그 어렸을 때 갖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아빠가 안 사주니까 아빠 시계를 다 분리해서 내가 땅을 봐서 다 심었어 그 시계를. 그 와. 시계가 이제 땅 위에서 이렇게 나무처럼 올라오면 내가 하나씩 이렇게 선물 주겠다. 물론 그걸 혼나야 될 일이 있었지만은 나무 심는 데 한 인식이 좋으니까 혼나지 않았어. 와. 이탈리아 사람들은 꿈의 집은 무조건 정원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전용주택 선호하고 무조건 정원이 있어야 되고 조그만 아파트여도 무조건 또 거기 정원이 있어. 따로. 좋으면 이틀 있고도 좀 궁금한데? 독일도 너무 좋지만 여기 약간 심플하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이탈리아 가면 아마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바글바글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심플한 것도 좋지만 약간 우리 화려한 거. 야 뭐 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이탈리아는. 심플한 거 봤으니까 화려한 거 보러 가자. 그러니까. 가자. 제일 중요한 정원. 와, 뭐 이것만 보면 돼. 이야, 알베가 행복해졌어. 비행기 비용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들고 이탈리아 온 거야. 이탈리아식 정원이 왜 중요하냐면 서양 정원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때는 다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종원 만들고 영감을 받고 또 따로 만들었는데 아, 원조가 이태리다. 원조라는 것보다 약간 영감을 줬던 게 이탈리아.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최초로 토스카나의 메디치 가문은 거기 돈이 되게 많았잖아. 돈 되게 많았고 각 분야의 예술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줬어. 뭐 도나텔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각, 뭐 그림 그리는 거, 건축 다 발달됐잖아. 종원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땅의 지형을 중요시하면서 살리면서 르네상스 사상의 대칭과 비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태리 말로 이런 청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자르디노 이탈리아라. 이탈리아식 정원. 그리고 여수 MBC에서 우리한테 조금 더 출연료 올려주시면은 우리도 이 정도 정원 하나 깎아서 요즘 외국인들이 출연료 올려달라면 그 외국인들이 안 보이더라고. 조심해야 돼. 말 멘트 하자마자 말하려고 하는 거. 저희는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희 무료로 불러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 독일 정원도 잘 받고 네. 아, 이태리 정원도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데 아 약간 조금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 이렇게 큰 인도에서 아, 무글 가든을 왜 안 만들었을까? 아 시장님 찾아서 아 말씀 내가 여쭤봐, 한번 따져봐. 한번 꼭 이거 얘기한 근데 인도 사람들이 꽃을 되게 좋아해 그 튤립 있잖아 다들 네덜란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인도도 튤립 공원들이 있어 아,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아름다운 튤립 정원을 내가 구경시킬 테니까 나랑 따라오면 돼 야 가봐 가봅시다 아 이탈리아 정원 사람들이 많은 거 봐봐 와. 우리가 수출만 정원에 홍보대사 있지만은 네. 여기서 있으면은 지금 그냥 관광객이야. 그러니까 영화 같다 그래. 영화 같이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튤립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되게 사랑받잖아. 어. 근데 네덜란드 내가 직접은 안 가봤지만 네. 우리한테는 안 가봐도 되게 익숙한 그림이야. 맞아. 왜냐하면 인도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고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인도 북쪽에 가면은 튤립 정원이 있어. 아, 어머어머해 아, 이게 약간 둥그렇게 풍차를 한가운데 두고 진짜 이제 사방에 다 튤립이 있으니까 위에서 바라보면은 아마 엄청 이쁠 거야 지금 우리도 이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드론과 열심히 위에서 찍고 있어 맞아 그 위에서 보는 장면이 뭘까? 우리도 봐야 돼 방송 통해서 그리고 진짜 여기도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 여기 오면서 이 벚꽃 있고 여기 아. 강 있는 길이 너무 멋있어 난 솔직히 난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정원보다 여기 더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아. 진짜 목적지가 여기예요. 아, 여기? 여기 바로 여기야. 여기 왜? 여기야, 아무도 여기. 없잖아. 야, 이 계곡이 아니야. 들어가려고? 머리 들어가려고? 벗어. 심한 부스라고? 동생만 믿어요. 동생만 믿어요. 아니, 다니엘은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아. 야, 이거 신발 벗으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근데 이쪽으로 와 봐. 아, 이쪽으로? 아, 거기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편하게 오면 돼. 아. 이거 뭐냐면은 얼싱키라고 하거든. 얼싱키. 얼싱. 얼싱이라고 뭐냐면은 이렇게 맨발로 흙길을 걷는 거거든. 아~ 근데 그거 건강에 최고야. 되게 좋다고 하잖아. 알지, 알지. 네가 애들 데리고 캠핑 자주 가잖아. 캠핑장에 가면 다 부수라고 그래. 그치. 흙을 밟고. 아, 너무 좋지 않아? 느낌이 너무 좋고 딱 마사지 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 뭐 니체, 칸트, 뭐 고테 같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항상 산책을 즐겼어. 맞아, 맞아. 산책을 즐겼고, 맞아.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뭔가 움직이면서 더 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힐링이 된 거야. 아, 이 좋은 꽃들 보면서. 아 이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발 벗고 걸어 가세요. 되게 시원해요. 모르는 척 하시네요. 아니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걸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알려드려야 돼. 이렇게 어신길. 어렸을 때 하는 게 기억이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어르신다 이렇게 다녔잖아 이렇게 맨날 이 엄마 맨날로 축구도 하고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 야 신발 있지. 신고 다녀 아 인도 정원이 없어서 모두 좀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하나 아주 둘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거 하나 준비해놨어 쉬는 거 아 쉬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낮잠 자는 거 다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하게 요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가?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한번 제모 해 보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한번 저희 좀 걱정되는 게 저랑 다니엘 아예 요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하고 못 하는 거 없습니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호흡을 하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지금 저 물소리와 저 꽃이 숨 쉬는 저 순간들을 느끼면서 한번 listen to your body. 오른쪽 드세요. 네. 저희가 인도에서는 중학교 가지 매일 필수로 이거 요가를 하거든요. 응. 그럼 이거 딱 피고 무릎 딱 피고 무릎 딱 피고 깨닫고 싶을 때야 돼. 무릎 딱 피고. 아, 둘이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네. 너무 아프겠다. 폭발이야. 아, 옆에까지 가야 돼요? 그거 남 기회 할게요. 자, 이제 이쪽. 와이트 와이트 와이트. 아, 난 맨날 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맨날 바쁘게 살다가 여기 와서 조용히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앉아있고 쉬는 게 아 이게 믿겨지지 않아. 순천만 정원의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정원에 살고 싶다 진짜. 아. 정원에 살고 싶다. 그냥 청원이라 난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 아, 그냥 이사하고 싶다.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며 광주만의 특색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얼른 구경하러 가볼까요? 지난 7일부터 열린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인데요. 비엔날레를 더 쏙쏙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혼자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전문 오디오 가이드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오, 광주 비엔날레. 야, 무슨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 와, 잔디밭.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주제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란 말이에요. 네. 그 주제도 그냥 선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이 가진 어떤 부드러운 속성,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인류의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려는 어떤 공존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작품들을 전시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죠.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미술 축제인 만큼 32개 국가에서 79명의 작가들이 알차게 전시를 꾸몄습니다. 광주만의 특징적인 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이 좀 반영된 작품들을 이렇게 출품하는,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항과 연대라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이제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5개 전시관이 소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 관은 5.18이 담고 있는 광주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이 작품. 이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뭐 그냥 만진 거 아닙니다. 만져도 되는 작품이에요. 작품 언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근데 코끼리 하면 당연한 그 코를 없앰으로써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했던 걸까요? 제 해석 나름 느낌 있죠?
이번 비엔날레는 특히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참여형 작품인가요? 네, 관객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작업. 이건용 작가의 작업인데 퍼포먼스랑 회화가 결합된 작업이라서 일반적인 회화처럼 그림을 완성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자유롭게 느껴보는 작업이라서요. 저 박하소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니 저 나름 행위예술가 같은데요? 오, 비엔날레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계신 두 분.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매예요. 남매요? 네. 와,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있나요?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렵긴 한데 동생 옆에서 잘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해보니까 훨씬 더 네,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낙서했던 느낌이 해가지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관람객 따라 바디 페인팅한다. 이게 바로 몸에 입히는 예술이잖아요. 손길 몇 번에 귀여운 그림이 뚝딱. 오, 마음에 쏙 들어. 와, 이번 비엔날레 너무 재밌네요. 작품 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또 체험형 작품도 있지 바디 페인팅까지도 이렇게 즉석에서 그려주니까 기억에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쵸? 완벽 비엔날레다. 와, 사전시간은 완전 또 다른 모습이네요. 3관에서 열심히 체험하고 왔다면 4관은 설치형 작품이 가득한 곳인데요. 식민주의를 주제로 다문화, 계층차별 등 각 나라의 역사와 기억을 물에 빗대어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번 비엔날레 어떻게 조금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은 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게 강함을 이긴다라는 주제처럼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엔날레를 어려워서 조금 보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본인만의 꿀팁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소개란도 좀 읽으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자연스레 녹아들며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비엔날레와 무라일체. 아, 나가기 싫다. 오, 작품들을 아주 화려하게 다 담고 나니까 뭔가 멋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비엔날레는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해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옆쪽에 체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즐겨볼까요? 거시기 홀? 와, 아이들이 웃음꽃이 만개한 이곳. 아니, 어떤 곳이에요, 지금? 손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손을 이용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오늘은 지금 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예술팀 팡록 술랍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이들이 미술을 재밌게 느끼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 가주면 되거든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판화를 좀 배우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고 예술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는데요? 본인 작품 만족하십니까? 네! 얼만큼 만족하십니까? 별점 5개 될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도 커서 멋진 화가가 될게요. 쓱싹쓱싹! 비엔날레의 추억으로 미래의 멋진 화가가 탄생하겠는데요.
어머, 빠져드는 작품 세상에서 정말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비엔날레는 없어요. 그저 편안하고 재미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부 전시장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다 봐야지. 예술여행 완벽히 오늘 마무리하고 갈게요. 예술의 도시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흐르는 물처럼 예술에 빠져들고 싶다면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로 놀러오세요.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실버 극단 정담. 아, 좀 천천히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아닙니다. 간송이, 기회를 얻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간송이. 사장님, 벌점 70점이면 기숙사 퇴사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쁘게 사감님 뭐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꾸려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도 건강해지고. 극단 정답! 가자! 대한민국으로! 한눈에도 연륜이 느껴지는 이분들은 극단 정담의 회원들. 평균 연령이 무려 64세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을 펼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첫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연극도 중독되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는 다음엔 죽어도 안 할 거야 하면서 맨날 힘들어하고 있지만 끝나고 그동안의 에피소드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아 심심해 뭔가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슬슬 만나가지고 또 야 우리 뭐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50여 년을 연극에 빠져 지낸 장복한 대표.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연극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내가 쓸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노인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엮어서. 바쁜 와중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이자 연극 극단의 신인 멤버인 김용범 어르신. 무대 감독부터 음향, 조명, 의상 등 스태프 역할까지 멤버 스스로 했던 이번 연극 무대에서 가진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좋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실버 극단 내에서는 맥가이버로 통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인력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도립극단 가가지고 인력거를 좀 빌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휠체어니까 바퀴가 두 개니까 그걸로 작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잘 만들었다 그러네. 예. 만드는 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개선이 돼가지고 그게 아주 인력거하고 유사하게 됐어요, 진짜. 인력거! 네!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이걸 50점만 줍시오. 내 사랑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은 학생이에요. 물건 만드는 재미만큼이나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실버극단은 오랜 세월 연극을 해온 장복한 대표의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해 선생님이 된 후 학생들의 연극을 지도하면서 퇴임 후에는 늘 실버극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꿨는데요. 연극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이루지 못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연극이 가지는 그 마력 비슷한 게 해본 사람은 자꾸 해보고 싶은 거죠. 뭐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고 다 상관없이 하는 그 자체, 어울림 그 자체,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장복환 대표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던 강원대학교. 오랜만에 캠퍼스를 걸어봅니다. 50년 아래 후배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들이네. 연출 맡은 오시파기단이라고. 든든해 보이네. 1학년 손 들어봐. 아이고,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애들보다. 저는 71학번. 그래서 그때 연그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1, 2, 3학년이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강대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가 산악부하고 연그리예요. 여러분들은 1학년 들어왔는데 가장 장수 동아리에 들어온 거야.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나가기 없기. 하나, 둘, 셋, 넷, 연극 연습에 앞서 체조부터 합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발성도 되고 연기도 되고 수많은 대사도 외울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거 몸이 부드러워 부상 안 당하죠.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다가 맨 마지막 계단에 딱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몸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오랜 세월 연극으로 다져진 체력이 20대 못지 않습니다. 12, 13, 14, 제가 항상 연극에 초반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공지방 같은데 선배님 하시는 연극이 막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계속 연극에 대한 열정이나 막 낭만, 막 청춘 이런 거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이구나.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배님이 연극 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나마 이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 선보이게 될 연극을 연습하는 후배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극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기특한데요. 대선배님께서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대사를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 대사를 다 알아들어. 관객의 입장은 어떨까? 처음 듣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아주 정확해야 돼. 표현할 말이 없고 그냥 보통 하는 얘기로 감개무량합니다. 아주 귀엽고 뭔가 그 새싹 같은 것들이 막 돋아오는 봄날하고 똑같아요. 아주. 늦은 저녁, 아직도 일정이 남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실버극단 정담이 모이는 날입니다. 첫 공연은 끝났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연기 연습을 합니다. 빈 상자 하나를 두고 떠오르는 각자의 생각들을 연기로 표현해보는 시간. 어머니가 가시면서 시집올 때 가져온 반지를 저한테 물려주시고 가셨는데 저한테 손가락이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끼고 다시 이제 어머니의 옛사랑으로 사랑 한번. 짧은 시간 연기에 집중하고 감정을 표출합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빠져들게 되네요. 새로운 제가 그 제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모르는 분야에 새로 도전한다는 게 좋았고요. 특히 중년 이상 저희같이 이제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제2의 삶?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표현해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단원분들 좀 모시고 해서 그 어떤 아카데미 과정 같은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연극하시고 싶은 분들 다 오십시오.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노시기만 하면 됩니다. 평생을 연극과 함께 살아온 장목환 대표. 이제는 노년의 삶을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실버극단 정담의 이야기. 은빛 머릿결 휘날리며 무지갯빛 꿈을 꾸는 청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갈 데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 발코니에서 정말 멋진 콘서트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합창단이 시민들을 찾아서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가는 아파트, 가는 공원마다 지금 호응이 뜨겁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원주 시립 합창단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보였던 프로젝트가 새로운 문화로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코니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원주 시립합창단 단원들.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은 특별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우선 어떤 합창단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단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엄숙한 거예요. 저희 원주 시립합창단은 원래 그 1988년도 창단이 돼서 3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돼서 전문 합창단으로 지금 재창단을 해서 지금 한 18년 차 정도 전문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사가 엄청 깊은데요. 제가 보니까 단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몇 분이에요? 지금 노래 부르는 단원은 지금 34명, 그다음에 이제 반주자 2명, 그다음에 지휘자님 계시고 여기 이제 저희 사무국에 이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1년에 6번의 정기 공연과 찾아가는 콘서트와 버스킹 등 40회 이상의 공연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던 명실상부 국가대표 합창단. 올해에도 세계 합창대회에서 개막 공연을 맡게 된 자랑스러운 합창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유료 공연 아니죠. 무료로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연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단체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집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저희가 아파트로 찾아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작된 발코니 콘서트가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지금 공연이 몇 대차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3월 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 공연이 두 번째 공연이고요. 오늘은 7시, 저녁 7시에 방곡동에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곡동의 푸땡땡 아파트. 네, 제가 이따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단무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네. 좀 이따 비 예보 있다고 오늘 공연 취소한대네요. 다시 찾은 한 아파트 단지. 네, 여기는 바로 푸땡땡 아파트 아니죠. 유땡땡 아파트에 제가 와 있는데요. 진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 받쳐줘야 볼 수 있다는 그 귀한 공연 오늘 바로 이 아파트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날은 공연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에, 딱 좋은 분위기에 기분까지 근사한 그런 좋은 날입니다. 아파트 공원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리허설을 위해 단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자, 이제 주민 관객들 즐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리허설 중입니다. 몰라요. 7시. 모르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일단?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인터뷰할 거면은 우리 완전 재밌어요. 인터뷰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금 주민분들이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저 놀라셨겠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아파트에서 공연이 있어요. 혹시 네. 알고 계세요? 네네 방송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공연 안 보고 지금 분리수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전 그냥 베란다에서 보려고. 큰 뜻이 있으셨구나. 네, 우리 도시의 자랑스러운 합창단이 집 앞에 공연하러 왔습니다.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소통해 주셔야죠. 아니 제가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니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 어떠세요? 공연 때도 안고 하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공연 보니까 좋아요? 끄덕끄덕했어. 이거 모르세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립 합창단이라고 해서 뭔가 클래식을 예상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선곡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클래식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야 되고, 또 저희가 시민에 봉사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클래식 이외에도 가요나 또 이런 팝을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마켓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공연장 분위기 한껏 띄워주고 저녁 7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단지 내 공원과 주차장으로 나와 산책하듯이 공연을 기다리는 주민들과 발코니 앞에서 대기하는 주민들 모두 즐길 준비 마치고, 아니 여기는 지금 캠핑 의자까지 갖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알게하고 같이 와서 좀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멀리 캠핑 안 가도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네. 즐기시는 거잖아요. 오늘 네. 기대되세요? 이거 또 시립 합창단에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요.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원주 시립 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경복궁 타령이라고 합니다. 원주 시립 합창단은 한국 합창의 특징인 맑고 깨끗한 사운드와 유럽 합창의 특징인 깊은 울림이 접목된 소리로 합창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러한 합창 사운드를 바탕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고, 지휘자의 독특한 음악적 해석이 더해져서 북유럽의 정통 합창을 구사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공연이요.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다른데 아파트도 이 정도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 그렇죠. 다른데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정말 멋있는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멋있는 공연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가 무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원주 시립 합창단의 목표라든지 계획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합창단은 국가대표 합창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요. 더 나아가서 정말 원주 시민들
누구나가 원주 시립 합창단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 시작한 발코니 콘서트가 지금은 행복을 전해줍니다. 단원들의 열정과 젊은 패기, 에너지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합창단, 그 특별한 무대를 응원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까지. 요즘 농산물로 만든 빵이 대세인데요. 그런데 혹시 대파로 만든 빵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신안에선 알싸한 대파가 달콤한 카스테라로 재탄생했다는데 강하지 않고 은은하다고 드셔보시면 괜찮네요. 의외로 맛있네요. 그렇게들 말씀해 주세요. 대파와 빵 정말 잘 어울릴까 싶으시나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어요. 아, 맛있군요. 드셔보시면 바로 반하실 겁니다. 달콤한 카스테라로 변신한 신안의 대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손맛으로 14년째 임자면 주민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예, 저는 저 신안군 임자면에서 하나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욱입니다. 무려 30년의 제빵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지역민은 물론 신안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작년에 전남 빵지순례 명물로 선정된 대파 카스테라. 관광객은 물론이고 단체와 택배 주문이 끊이질 않는 신안의 대표빵이 됐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한 하루에 100개 100여 개 정도 나가고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20개, 3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찾고요. 의외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가져가세요. 어? 신기하네? 대파테라? 하면서나 많이 가져가세요. 예. 달큰한 대파 맛과 카스테라의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선 물과 가루의 비율은 물론이고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데요. 30년의 노하우를 살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지금 카스테라 반죽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카스테라 제조 과정이 가루를 먼저 섞으면 카스테라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걸 이제 제조 과정은 원래 이제 제조 과정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 저 농업 신안군청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별리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이제 전문 용어로 별리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반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계란하고 설탕하고 같이 기포를 포집을 해서 올리는 방법. 빵이 더 촉촉하고 더 오래 갑니다. 카스테라가 이게 이제 지금 그 방법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썼을 때 가루를 처음부터 섞으면 제대로 된 빵이 카스테라가 안 나옵니다. 신안은 전국 대파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대파 주산지인데요. 해풍을 맞고 건강하게 자란 신안 대파가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대파 분말이 약 반죽에 4%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파 분말이 대파를 건조시켜서 이제 만든 거니까 아마 이제 4%라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반죽량 치면은 20g 잡으면은 건조를 하면은 건조된 양이 대파 거죠? 대파 예 대파 분말이 한 대파 생 대파로는 한 200g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10대 1이니까 특히 임자도는 점질 토양이라 대파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렇게 잘 자란 신한 대파를 말린 대파 분말이 그대로 빵에 들어간답니다. 파라는 게 솔직히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저 뭐 해남 고구마 빵, 영암 무화과 빵. 근데
이 대파는 양념채소이기 때문에 대파 향이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넣는, 첨가 많이 했는데 많이 넣으면은 또 적게 넣으면 또 전혀 이 대파 향이 안 나고 그래서 그거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아무래도 여기 임자도 하면 대파 주산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사명감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해야겠다. 왜냐면은 대파 산지에서 대파로 만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카스타라로 만들었는데 또 군에서 그렇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또 하시고 해서 제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수고해서 키운 대파가 버려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만들게 된 대파 카스테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노력을 들인 끝에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는 신안의 대표빵이 만들어지게 됐답니다. 카스테라에 이렇게 대파를 넣으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파 향이 좋네요. 대파 카스테라라고 하면 이제 맵고 그리고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달달하고요. 향은 대파 향이 좀 나면서 일반 달콤한 카스테라처럼 맛있어가지고 계속 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파 튀기 단맛이 있고 그래도 괜찮네요. 애들도 좋아해서. 달콤한 카스테라로 재탄생한 신안의 대파 맛. 그 알싸한 달큰함이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성스럽게 구워진 폭신한 대파 카스테라 한 입 어떠세요?